누가 들으면 남자한테 체인 줄 알겠네. 너 또 채웠어? 언니, 쟤 왜 또 저래? 또 채웠대? 둘 다 나가! 말숙 아가씨, 왜요? 타. 싫거든요? 아가씨, 내가 말 편하게 하기로 한 거 아직도 분해? 됐어요. 그렇다고 우리 오빠가 새파란 처남한테 이랬어요, 저랬어요.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. 고마워, 이해해줘서. 언니 고마워라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? 생각해보니까 아가씨가 내 동생이랑 동갑이더라고. 그래서 아가씨를 내 동생처럼 생각하기로 했어. 싸울 땐 싸우고, 이뻐해줄 땐 이뻐해주고.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해주고. 뭐라고요? 언니 난요, 솔직히 우리 오빠가 불쌍해서 참는 것 뿐이에요. 오빠가 왜? 다른 여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언니는 불공평하다는 둥, 합리적이지 않다는 둥 하면서 걸고 넘어지고 결국 애처가인 우리 오빠가 그거 다 나서서 해결해야 하잖아요. 얼마나 피곤하겠어요? 아가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가씨 오빤 날 지켜주고 날 위해서 뭘 해주고 그럴 때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남자거든?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. 두고 보세요. 그게 언제까지 가는지. 오빠도 점점 피곤해질걸요? 그런데 이순정 환자 척색 종은요, 그래도 직접 집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? 아,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그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. 이게 종양 위치가 문제인데 이게 워낙 민감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더 안전하고 정확해. 정상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 컴퓨터로 계산된 그 방향과 세기로 종양 조직만 치료할 수 있으니까. 최근엔 미국에서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각광받고 있어요. 치료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. 여보세요? 예. 찾으셨어요? 아, 메모지. 메모지. 네. 네. 명동 성당이요? 네. 네. 옆에. 아, 기남이 잃어버리던 날 그 집 둘째 며느리 있었잖아요. 그 꽃집 여자 말이, 아, 그분이 좀 표정이 정상이 아니었다면서. 아유, 안 그래도 시장 사람들한테 얘긴 들었는데, 아유, 이렇게 잘 커서 왔으니 정말 다행이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? 저 신뢰되는 거 알면서 왔습니다.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서요. 뭔데? 제가 없어졌던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입니다. 오래된 일이긴 해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. 아, 그날 밤에 시장 사람들 모두 너 찾는다고 시장 구석구석 헤맸었거든. 내가 같이 돌아다니던 시장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. 기남이 작은 엄마가 왔었는데 꽃을 이것저것 해서 많이도 사더니 돈만 주고 꽃다발은 그대로 놓고 가버렸더라. 참 이상한 일이다. 그러니까 그날 저희 작은 어머니가 꽃집에 오신 건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? 아, 그렇지. 아, 그건 똑똑히 기억하지 내가. 그날 네 작은 어머니가 세 번째 유산을 했었어. 난 열을 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냥 퇴원하겠다는 사람 주저앉혀서 입원시켜놓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다. 네가 실종됐다고.